시험 보는 것 같아. 피곤해 버렸어? 이렇게 하면.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베니타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어디죠? 저희가 오기 전에 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좀 카운셀링을 받아보면 좋을까 싶어서 커플 심리 상담 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이런 걸 잘... 펀치냐 이런 거 안 하잖아. 와, 나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카메라 1년... 앞에서? 여기 지금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급한 일 있으면 해야지. 밥 먹을 때 제일 많이 핸드폰 보는 사람 누군데? 내가 언제 밥 먹을 때 핸드폰 보는 거야? 이제부터 하지 마, 그럼. 오케이. 홍대 얘기 한 번만 더 나와봐. 이 두 분이 조금 만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한 11개월이요? 11개월. 거의 1년? 1년 정도? 1년 다 돼가요. 그치, 연애세포가 이제 조금 사그랄 때가 됐는데, 연애하고 재밌고 이제 연애 호르몬이 나오다가, 네. 본연의 기질이 딱 나오면 싸우거나, 싸우는 횟수가 많아지거나. 아니, 전혀 안 싸워요. 안 싸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많이 싸워.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많이 싸워요. 그럴 수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솔직히 목표는 이제 같이 이제 사귀니까 뭐 동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표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게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도 동거도 안 하고. 아니 이거는 얘기 이거는 오늘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 동거 얘기를 한 50분씩 들어요. 왜냐면 저는 아니 이제, 50분씩 들어 하루에. 저는 이제 스테이지가 원 스테이지 1에서 2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거기서 1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거야. 여기는 동거를 해봐야 확신이 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고 그쵸, 나는 그쵸.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네. 동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네.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첫 페이지 한 번만 펴보시면 사회적 민감성 찾으셨어요? 사회적 민감성은 이게 뭔가 민감하게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면 내가 뭘 해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민감성이 적절한 거. 사회적 민감성이 베니타가 100점 만점에 12점. 낮은 거예요. 사회적 민감도가. 제롬이 100점 만점에 99점. 이게 뭐지? 자, 뭔가. 이게 뭐지? 자, 뭔가 이게 뭐예요? 사회에서 민감 이 부분 때문에 두 분이 조금 서로 상처 받거나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제롬은 잘해주고 싶은데 다 해줄게. 근데 베니타가 저리가 거리 두기. 아, 맞아요. 그죠? 네, 그거 많아요. 정서적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는데 최대한 하는데 어떤 중요할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정확해.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혼자만 시간 있으면 불안이 올라가죠. 왜 저 같이 하고 싶어? 그쵸. 근데 여기는 혼자 좀 있고 싶고 여기는 다가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서로 서운해지거나 베니타는 나를 이해 못하네. 왜 저렇게 나를 이제 쫄까 이런 거고 이제 제롬 같은 경우는 나를 밀어내나 그게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네. 소통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그래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누구랑 놀러 가면 이제 미리 그때 플랜 하잖아요. 그쵸. 뭐 오케이 그럼 비행기표 이제 네. 맞추자 구해자 네. 네. 똑같은 시간 네. 못하러 그렇게 어차피 똑같은 장소 가는데 왜 똑같은 비행기 똑같은 시간 가야 되냐 이거예요 이분이. 나는 이제 나는 그걸 처음으로 들었어 그 누구에게. 나는 옛날부터 저 어릴 때부터 친구나 그렇죠 원래 가족이나 원래 그렇게 똑같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잠깐만 우리가 똑같은 장소로 가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기서 만나자 이게 이런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가서 어차피 나는 이제 볼 거니까 나는 이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뭐 늦게 가야 된다 일찍 가야 된다 아니면 그래 그런 상황들이 내가 자주 생기니까 굳이 같이 나는 못해도 그냥 같이 가는 거에 난 의미를 두는 거지.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혼자 하는 일을 할 땐 괜찮아요. 아주 더 탐색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데 함께하는 관계로만 들어가면 상대방이 이상한 포인트에서 서운함을 느끼면
본인도 외로울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이게 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데 이러니까 베니타가 계속 설명을 계속 해야 될 수 설명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사실은 이러다 보면 에너지가 빠지고 소진되고 좀 지칠 수 있어요. 쉽게. 맞아. 그 막 둘이 세게 싸우거나 그러진 않죠? 나 한 번? 세게 싸우거나 그래요? 저희 싸운 다음에 거의 네. 대부분 제가 먼저 연락해요. 문자 보내든지 먼저 연락이 먼저. 그게 자존심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연락 안 해요. 또 이제 얘기하는 게 오빠 문자 안 보냈으면 우리 아마 헤어졌을 거야. 난 연락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연락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싸우다가 뭐 실수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얘기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길어. 근데 제가 문제가 또 네. 생각을 정리를 혼자 하는 혼자 하려고 오케이, 오케이. 왜 내가 그래서 내 생각 정리됐으니까 바로 그거 약간 이런 성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네, 네.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풀리는데 네 맞아요. 있었던 일을 네. 되짚어보고 네. 아 이거는 안 네. 되겠다 이렇게 네. 결정을 살짝 혼자 내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밴드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그 관계의 완벽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관계가 거의 100% 완벽해야 내가 마음을 잡고 확 가겠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신이 보통 사람 이제 제로로 확신이 한 70% 있으면 그냥 몸이 가 있고 지금 베니타는 베니타 항상 50-50 그러니까 더 신중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의 습관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관계의 완벽성을 많이 낮춰야 될 거예요. 기준을 좀 많이 낮추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심리 치료 중에 하나인데 처음 본다 생각하고 한 마주 봐보세요. 11개월을 만났지만 처음 보는 마음으로 앞으로 11개월을 살 건데 네.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앞으로 12개월에 혼자 사실 거예요? 저는 함께 하고 싶어요. 네. 같이 살고 싶어요. 베니타랑 함께 하고 싶어요. 네, 좋아요. 항상 먼저 나한테 다가와주고 네.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항상 너무 고맙고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미안하고 앞으로는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볼게. 네. 나는 계속 베니타랑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거 같이 하고 싶으니까 가끔씩 이제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냅둘게. 내가 얘기해줘.